그리고 세 번째, 1번, 2번을 내 안에 잘 축적하고 있고 또 잘 축적을 했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바로 writing, 쓰는 것과 speaking,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쓰기와 말하기는 그 언어의 더 높은 영역입니다. 그 언어를 쓸 수 있는데 못 읽는 사람, 또 말할 수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쓸 줄 알면 당연히 읽을 줄 알고, 그리고 말할 줄 안다는 건 당연히 들을 줄도 안다는 거예요. 누가 듣지 못하는데 말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말한 두 근본적인 익히기, 어휘랑 문법을 가지고 쓰기와 말하기를 날마다 연습하신 것을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우리나라는 영어를 자주 써먹으신 상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열정과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옆에 말할 영어 파트너가 없잖아요. 저는 항상 영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하루 중에 그냥 돌아다닐 때도 함께 기도를 드리니까 제가 그 기도를 영어로 했어요. 또한 쓰기, 하루에 다섯 문장만 매일매일 날마다 써보세요. 쓰기는 원래 혼자 사는 도구이잖아요. 매일 노트에 다섯 문장씩만 적어보세요. 이게 어휘랑 문법을 공부함과 동시에 이게 이루어진 것은 공부를 안 하고 차원이 달라요. 내가 그날 외웠던 어휘, 그날 공부했던 문법을 내가 직접 내가 오늘 쓴 다섯 문장 안에 포함시킨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실력 향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그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플래시, 나의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쓰기와 말하기를 무한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 말한 어휘랑 문법은 저의 표현으로 연구입니다. Research, 내가 그것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부분이고요. 이 연구한 것을 토대로 연습하는 것이 바로 쓰기 말하기의 훈련입니다. 무한 연습, 연구가 뒷받침이 된 무한 연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번째, 1번, 2번, 3번, 그리고 더 밑부분, 이 모든 것을 더 뒷받침할 4번, 바로 영어를 좋아하고 또 즐겨하세요. 아니, 제가 말하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막 게임처럼 재밌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원래 공부는 지루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또 의미, 퇴색해져만 가고 무뎌지게만 느껴지는 의미를 자꾸 되살려내는 사람은 그 안에 흥미를, 의미를, 재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얼마나 빠르게 또 느리게 가든 상관없이 나는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영어 실력을 쌓아간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와 나, 나와의 경쟁인 거예요. 게임처럼 즐겁지는 않지만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상술이나 빠른 지름길이 있다는 이런 허망한 얘기, 어떤 새로운 영어 공부법,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비싼 영어학원을 가지 못해도, 비싼 유학을 갔다 오지 못해도, 공부할 형편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독학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발음 질문하시는 분들, 발음도 연습하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집니다. 네, 혀는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은 훈련을 하면 가동성이 늘어나고 근신경계, 근육과 뇌간의 협응 능력이 길러집니다. 발음이 좋아집니다. Good dream!